있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탄핵 니 우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탄핵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탄핵을 또 빨리 땡기는 뉴스, 네, 탄핵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주권연구소의 문경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임연구원이시네요. 네, 상임연구원님. 그리고 우리 배우 중에 배우, 네, 최고 배우. 네, 백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그 네. 저 최근에도 공연 뭐 많이 하셨죠? 공연, 네. 네. 윤미향 의원님 나비의 꿈. 나비의 꿈 책을 바탕으로 한 낭독극 공연. 아, 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부산 공연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10월 말에. 이야, 좋습니다. 네. 그 보신 분들이 그 저 이거는 장기 공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인상 깊었던 평 혹시 뭐 있습니까? 네. 아,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다고 다들 많이 울었다고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스페너 아콩알님 감사드리고요. 김아람님 고맙습니다. 강촛 HJ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 탄핵 뉴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5일 뉴스 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요. 4월 10일 날 진행됐던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가 김영선 국힘당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공천 개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말을 믿은 이 김영선 의원이 원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겼는데 컷오프 돼서 경선 참여조차 못한 겁니다. 분개한 김영선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줬고 그 동료 의원이 이 사실을 뉴스 토마토에 제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다.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 공천 개입설이 전부터 유명했다면서요? 유명했어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국힘당 그 여러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자기가 김건희한테 문자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야, 그거 다 까주면 안 되나? 이게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예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호, 천공 아니에요? 역시 예언이면 천공이잖아요. 이준석이 예언했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이준석이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내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데 내년 총선 공천에서 파동이 난다면 분명 김 여사 때문일 것. 아.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와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특히 대구 경북 등 내년에
영남 공천 노리는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으면 난리칠 게 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 결국 공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공개가 시작된 거죠. 아, 야 예언가네 예언가. 아, 네 그렇게 천공급인데 이준석이. 네. 어허. 근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그 의원이 사실 자기 텔레그램 그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문자를 자기 동료 의원한테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게 지금 보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당시에 보여줬겠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워낙 열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는데 떨어졌다. 그렇지, 그렇지. 열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의원이 지금 이걸 폭로해야 뭔가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폭로를 했겠죠. 그리고 또 그게 개인 생각이겠습니까? 다 윗선하고 얘기해서 이거 지금 터뜨릴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지 않았겠냐. 어허. 그럼 지금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뭐 친윤계에서 야 우리 김건희 좀 공격해보자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한동훈계에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반윤 쪽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쪽에서 이 의원도 한동훈계가 아니겠냐.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 이거 지금 김건희 공격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침을 내리게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가 진진한데. 네. 네. 왜요? 아 지금 당연히 안 좋잖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쪽과 한동훈 쪽이 서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건희를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보궐선거며. 뭐 다음 총선 대선 뭐 다 그냥 작살날 분위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 그러는 건가? 그 자기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네네. 그 전에 일단 자기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선 전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봐도 한동훈이 저놈이 분명히 내 뒤통수를 칠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가만히 놔두겠어요? 한동훈을 먼저 치겠죠.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이거 나 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먼저 쳐야겠는데 이 생각을 하겠죠.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먼저 칠 거냐.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흘리면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요. 네. 박근혜가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형을 받았어요. 오호. 그렇게 2년형 때린 사람이 윤석열이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라며. 네. 네. 지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잘 사건인지. 알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는 감옥에서 2년 이상은 써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일파만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석 얘기로 100명이 넘을 거라고 했으니까. 100명이 넘을 거다. 그중에 10%만 폭로를 해도 10명은 폭로를 할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런 이게 게. 뭐 여러 명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건만 있어도 그거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명한 게 뭐냐면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패러디 많이 나오던데. 네. 네, 패러디 많이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네. 뒤에서 지금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더 저는 재밌는 건 뭐냐면 네네. 대체 김영선은 왜 컷오프 됐을까요? 아. 김건희가 밀어줬는데. 네. 그것도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 요구한 대로 했는데. 그 뭐지? 한동훈이 잘랐나? 그래서 저는 이미 공천할 때부터 김건희와 한동훈의 이 갈등이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저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 네. 그거 김건희 쪽에서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아니 뭐 대표님이 하라시면 제가 뭐 사과도 하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은 이용당할 텐데요. 진짜로 할 거예요? 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그런 거군요. 네. 그 저 이준석 얘기 그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이준석이 이번에 까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가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먼저 만난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 윤석열 그 영입할 때. 영입할 때. 네, 대선 후보로 영입할 때. 만나자마자 김건희가 처음 한 얘기가 우리 입당하면은 지켜줄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 입당을 하면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냐고. 김건희 자기를. 야, 네 진짜 그 말 듣고 진짜. 보통은 이제
그 대통령은 윤석열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켜줄 수 있냐 이렇게 어.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 지켜줄 수 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거지. 자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명수 기자랑 했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자기를 거의 대통령이랑 동일시한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드러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비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그렇죠. 거죠. 지켜달라고 한 이유도 그런 거죠. 뭐 죄의식이 있는 거네요. 죄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김영선 의원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셨던 분 아니에요. 그 수조에 물을 먹었던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아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붕괴할 만하죠. 어. 네, 진짜 그 수조 물, 아 그걸 진짜 먹으라고 해도 못 먹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또 먹었는데. 네네. 공천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공천에 옮기라고 해서 옮기기까지 했는데 잘려가지고 이 문서를 아니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럼 그 불만은 김건희에 대한 불만 아니에요?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랐다기보다 네. 김건희 쪽에서 뭔가 잘랐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문서, 아. 이 카톡을 텔레그램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어 지금 제이동립구님이 어. 공천 천공 이렇게 또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이건 뭐 천공이 또 개입을 했다는 건가? 네, 흥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정말 그 뉴스토마토에서 그냥 뭐 증거 없이 했을 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텔레그램 같은 거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게 탄핵으로 가는 아주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자기가 텔레그램 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람만 벌써 두 명이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보면 나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이상한 해명을 한 거 봐도 자기들도 이제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서 사실 해명을 네. 하려면 그런 텔레그램 주고받은 적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야죠.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 저 당선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했어요. 네. 자기들도 이게 물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과의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이 12번째였다고 합니다. 이제 총리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를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룬 한일 관계를 총정리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지원 협력하는 각서를 체결했고 두 나라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퇴임 한 달 남기고 정상회담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상해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해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어? 이게 무슨 이제 퇴임 잔치를 해주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퇴임 잔치, 네. 퇴임 선물까지 뭔가 준 거 아니냐는 거지.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일 테고 네네. 실제로는 뭔가 합의할 게 있고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방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 한미일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 전 알아요. 어, 압니까? 100일 안에 잘릴. 100일 안에. 네, 100일 안에 탄핵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하던 이 세 명의 그거 재밌어. 수장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얘기 아니야, 그거? 뭔가 쟤네들은 뭔가 힘을 과시해 보려고 네. 한미일 삼각 동맹 추진했는데 바이든 잘렸지. 기시다 잘렸지. 그렇네요. 윤석열만 남아있네. 네. 그래서 사실 자기들도 네. 이게 불안하니까 지난 7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라는 걸 네. 작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정권이 바뀌어도 그 되돌릴 수 없게 네. 만든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으려면 이건 조약이 돼야 되고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고라는 식으로 또 이제 말을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1번 타자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야, 우리 나는 잘리지만 그때 우리 맺은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윤석열이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러 온 거 아니냐. 힘내라. 넌 잘할 수 있다. 끝까지 버텨라. 이런 이제 응원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닌가. 근데 응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시다랑 또 만났어. 그러면 친일 색채가 더 강해지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윤석열에게 중요한 건 기시다의 응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지지보다. 야, 이거 대박. 역시 매국노의 그 초지일관한 그런 심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뭐 이완용도 백성들의 지지가 중요했습니까? 일본한테 자기 받는 게 중요했지.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저 합의한 것들 지금 나온 거는 좀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이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민간 쪽에서 가서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 군용기를 투입해가지고 뭐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내란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협력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군용기가 간 김에 일본 사람도 좀 구출해서 달라. 얘기요. 아니면 일본 군용기가 간 김에 한국인도 구출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서 만약 전쟁 나면 일본 자위대 군용기가 와가지고 일본인들 소개시키는 것도 협력해라. 이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하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을 한국 군인들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 일본이 구출해달라. 구출해달라. 니네가 가까우니까 좀 구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만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사실은 이제 군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 일은 그 안보 프레임워크. 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한미일 군사 동맹 격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됐다는 거죠 문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군사 동맹이라는 건데 한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지소미아까지만 돼 있는데 뭐 그다음에 악사. 네. 악사라는 게 뭐 군수 지원, 군수 지원. 무기를 도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거를 지금 얘들이 추천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가려고 지금 한발한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걸 하나라도 더 하고 지금 퇴임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진짜 기시다는 정말 그 나라. 를 위한 일본을 위한 애국자예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 입장에서는 참 그 인기 없는 30%인데도 지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이 윤석열이는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일 안에 100일.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안에. 네. 그 이 와가지고 기시다가 한 발언 중에 또 과거사 관련된 발언이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사가 자기 일본 때문에 생긴 과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죄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길 가다가 그 막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아유 가슴 아프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주 후한무치한 작자들이고 이 말도 정말 아주 입에 발린 말이에요. 맞아요. 지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 짓을 벌인 건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각서 말입니다. 그 각서도 체결하고 바로 발효를 했다고 그래요. 당일날. 이것도 참 이제 어처구니가 없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협정의 형식으로 하면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주권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이거를 비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아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내용 알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신청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이거 전문 까라 그리고 국회 동의 받아라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행정 독재예요. 매국 독재고. 근데 이번에 뭐 독도도 뭔가 좀 줘버린 거 아니냐. 미략으로 준 거 아니냐. 아예 뭐 네.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뭐 이 합의 자체는 없어요? 합의는 없는데 네. 기시다가 오기 전에 부랴부랴 독도 조형물을 싹 다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기시다가 혹시 그 독도 조형물 철거된 거 확인하려고 시찰 온 거 아니냐? 와,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네. 아, 이 윤석열 이거 네. 네. 아,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기시다 갈 때 좀 데려가면 안 되냐?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사냥개들도 사냥이 끝나면은 잡아먹는 거지 뭐. 그 뭐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윤석열의 쟤네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준석 했다는 말 그 들어가면은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 이 말을 이준석한테만 했겠냐 이거야. 그걸 기시다나 바이든한테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때 김건희 바이든 탁 팔짱 끼고 에? 우리 지켜줄 수 있어? 아니지 우리가 아니지 나. 아, 김건희는 윤석열은 상관없잖아. 자기만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시다. 네, 2일 국회가 개원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 부부와 김건희 생일 잔치를 했는데요. 김건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국회를 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네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싶어요. 아하. 근데 이게 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정책은 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항상 국회가 개원할 때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개원식을 안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탁을 안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국정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든지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안에 그 국회에서 올리는 법은 다 거부권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한국 이 정치가 다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비 상태다. 네. 그러니까 87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이제 서 나가는 그런 첫 출발로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뒤로 거의 뭐 이제 전두환 노태우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그런데 방금 부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 부탁을 안 하고 이 미국 상원 의원 7명 아하. 부부에게 뭔가를 부탁할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 시간에 도대체 왜 미국 상원을 만나요? 한국 국회의원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네. 아무튼 그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들이 우르르 와서 네네. 자기를 만나줄까 얼마나 또 고맙고 또 든든하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심리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역시 여기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자기 뭐 인생에서 그러니까. 가장 잊지 못할 생일, 감동적인 생일이다. 근데 보면은 뭐 만찬하고 꽃다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뭐 네.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뭔가 이면에 걱정하지 마라. 니들은 우리가 지켜준다랄지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았겠냐. 미국 상원 의원한테 꽃다발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자꾸 이렇게 미국에서 좀 윤석열 김건희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와서도 그 이제 방한 단장이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해거티라고. 한미동 예, 해거티. 해커는 아니고요. 아, 네네. 네.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양국 관계를 위해 언제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자기가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보니까는 뭐 저 어디였더라? 경제 관련된 데였는데 한국 경제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아, 세계은행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역시 연구위원님이시라.
아, 한국 경기 대단하다고 그랬더라고. 중진국들이 다 따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 맞아. 어, 중진국들이 함정이라는 게 있다네. 함정.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계속 그 둔화되는 그걸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네, 그렇죠. 한국은 그게 아니다. 그럼요. 어, 한국은 선진국까지 진입했다는 거예요. 계속 잘 나간다는 거지. 그렇게 막 해놨어. 지금 뭐냐? 한국 경제 난리인데. 대단하게 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말을 듣고 아, 나 정말 잘하는구나. 아, 진짜 그래서 지난번 그 국정 그렇지, 브리핑 그렇지. 할 때도 네, 한국 맞아요, 경제가 맞아요. 지금 세계 최고라고 막. 아. 세계를 지금 선도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완전히 지금 뽕을 맞아가지고 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뽕에 너무 취했어. 맞습니다. 이번에 김건희까지 취했어요. 네. 뽕 취하면 다 감옥으로. 네.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지난 8월 하순에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정원이 이를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교환 CBS 논설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횡령이 아니라 대북 공작 사고다라면서 자세한 내막을 소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과거 대북 공작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작금을 사기당한 사실을 덮고 있었는데 최근 국정원 내부 인사 갈등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배후에 김승현 외교 안보특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작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는데 이런 허접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진짜 이 그 수십 아니 근데 금액도 그래 금액도 수십억이야 씨. 네. 이게 이제 그 700만 달러 어? 700만 달러예요. 700만 달러면 얼마가 돼? 700만 달러니까 지금 뭐 한 8-90억 정도. 에이? 근데 이제 지금 돈으로 지금 환율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좀 옛날 일이라서 이게. 어, 언제적 일이에요? 이게 어, 이명박 때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사기 당한 건 옛날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홍장원 1차장이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블랙 요원이에요. 아, 예. 그럼 이번에 그 북한 그 정보에 다 드러났겠네 얘도. 아, 그랬을 수 그렇네요. 있죠. 그렇네요. 아. 네, 블랙 요원 그리고 그 계통에서 아주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기 홍콩으로 이제 가가지고 홍콩에 공작 거점을 마련을 한 거예요. 아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700만 달러의 공작금을 가지고. 대저택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블랙 요원이니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친구 명의로 이걸 저택을 구입을 한 거예요. 어, 야 재밌어. 지금 네. 굉장히 재밌. 연구 많이 하셨네 이분이. 아니 이거 김규환 논설위원이 다 얘기한 거예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한 3-4년 정도 거기서 암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어허. 그래서 인맥도 이제 쭉 쌓고 정보망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새로 올라온 국정원장이 자기 비서가 필요하다면서 얘를 소환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 그 비밀 공작을 하는 사람을 비서로 이제 아. 소환을 하면 그동안 그 기반을 닦아냈던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상부에서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처분하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아.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 친구는 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땡 잡은 거죠. 실속을 차렸네. 그렇죠. 700만 달러를 지금 뭐 그 사이에 또 집값 올랐겠죠? 몇 년 사이에? 야. 대박을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밀 요원인데다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다가 빨리 이제 귀국을 해야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날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절대 남의 명의로 하지 마라. 네. 위험합니다, 이거. 그죠. 교훈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지금 오늘?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왔으면 네네. 이거 공작금 사기를 당했으니까 최후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장의 비서인데다가 그 이후에 뭐 대북 공작국 국장 뭐 1차장 이렇게 쭉쭉 승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못한 거예요. 다 그냥 덮어버린 거죠. 아. 그런데 이번에 이 홍장원이 1차장이 되면서 자기랑 같이 활동했던 대북 공작국의 팀원들을 전부 요직에다가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아,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래는 자기가 승진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막 승진을 하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생겼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한 거고. 네, 그렇죠. 홍장원이 옛날에 그 뭐야 공작금 횡령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횡령했다라고 해서 투서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어 투서가 왔네 뭐야 이거 조사해봐 감찰을 지시하니까 사실로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홍장원 입장에서는 네. 아니 친구가 이걸 튀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친구랑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친구가 먹고 튀었다고 하고 야 8-2. 어 그렇죠. 아 걔는 이만 먹어도 엄청나겠구만. 흔한 일이죠 사실 그런 게. 그 이거는 횡령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하잖아. 어, 이게 네. 국정원 애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지들도. 맞아요. 아, 한국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가는 거 아니야? 그 엘리트들이죠 엘리트. 그러니까 얘네들이 횡령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홍장원이 먹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인 거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이런, 얘기야. 이런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나라 돈은 거의 눈먼 돈으로 보거든요. 나쁜 놈들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그 투서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은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흔하게 발생한 일입니다. 아하, 제가 그렇군요. 이제 저도 이제 그 군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에서 누구 이제 뭐 그 소위에서 뭐 중위 대위 올라가다 이제 소령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온갖 투서들이 다 날라온대요. 제 문제 있다 막 그러면서 아~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이 사람들이 이제 열 받으니까 막 투서를 네. 하는 거예요. 제 떨어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서가 날아간다는 거는 사실 비리가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투서를 하는 거지. 투서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고.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쓰는 것도 있지만 게다가 블랙 요원이면 이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밀스럽게 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비밀스럽게 빼먹겠어. 아 맞습니다. 진짜 눈먼 돈이죠. 맞아요. 진짜 눈 멀고 또 눈먼 돈이네. 아 지금 이제 근데 이게 국정원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자꾸 많이 대두가 되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작년 작년 6월에 그 이제 그 승진 이제 고위 간부 승진이 7명 승진이 대규모로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국정원장이 엎어버린 거예요. 야 겁대가리 없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전히 대통령 허수아비냐 이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노발대발 하다가 결국은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명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걸로 끝냈거든요. 아유 번복한 애를 날려버렸어. 네. 야, 근데 장난 아니네. 여기에 이제 그 김태호가 뒤에 배후에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김태호가 맨날 나와. 아 여기도 김태호 나오고. 네. 이거 다 돈 김태호한테 간 거 아니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네? 야 김태호는 뭐 틈만 나면 나오네 이놈은.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허수아비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인사 문제는 결국은 인사 최종 결정권자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봐야 돼요. 예.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을 꽂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잘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국정원장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랫사람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1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서로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조율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서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야 누가 1등이니까 얘 말 다 들어 반항하지 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그냥 멍하니 있는 거고 이번에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장관이 추천한 사람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임명하는 거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네. 아, 자기 말로 자기 바보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니 이거 전 바보입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관이 지금 다 국정원만 이러지 않을 거다. 그러네요. 온갖 국가 기관들이 다 이 모양일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 지금 계엄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는 금요일 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충격적이더만요. 그 이상민이도 충암고 출신들 군인들을 모아서 또 뭐 밥 처먹었더만. 네네. 김용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저 뭐야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회야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홍정원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김태호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상 김태호 거의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격인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랑 둘이서 공동 정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계엄과 관련해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게 군인하고 국정원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렇죠. 경찰은 그 누구야? 그 김 누구야, 그. 걔 있잖아요. 경찰국장 시킨 놈 있잖아. 아, 네, 네. 그놈들은 다 자강학을 지금 한 건데. 국정원도 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계엄과 국정원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의 국정원도 역할이 있긴 있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군부가 핵심인 거고 군부가 계엄은.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국정원이 이 모양이면 저는 군부도 아수라장 아닐까. 이번에 이제 정보사에서도 뭐 그 정보사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네네네.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지금 이제 정보 라인, 정보 계통이 지금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제 군부 그럼 정보 라인이 아닌 네. 대는 멀쩡할까? 그것도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엄을 이걸 시도를 해도 계엄이 제대로 될까? 군인들 네. 안에서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계엄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 무대포 윤석열이 또 지 목숨 하나 살리는데 급급한 김건희가 만약 이걸 추진해 버리면 정말 국가적 낭비가 그 피해와 손해가 엄청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수라장이 되겠죠, 이제. 아, 기시다는 좋다고 막 일본 국민들이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위대를 투입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시사인이 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박근혜가 2016년에 3.91점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취임 첫해부터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거죠. 시사인은 이미 국민은 심리적 탄핵을 한 것이랑 다름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심리적 탄핵. 근데 이 정도 숫자면은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탄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일 놀란 게 네. 박근혜보다도 점수가 더 낮은데 한참 낮아요. 낮은 것도 한참 낮고 윤석열이 취임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그 임기 말 점수보다 낮더라고요. 초지일관.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보수가 소위 말하는 보수죠. 네. 사실은 이제 구구 꼴통들인데 이놈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신뢰도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도 신뢰를 안 한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세한 내역을 보면 또 0점을 준 응답자가 44.6%래요. 0점 그러니까 거의 심하게 말하면 절반이야. 네, 그렇죠. 국민의 절반은 얘는 신뢰할 게 아예 0이다. 0. 1%의 신뢰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좀. 네. 그리고 갤럽 조사도 보니까는 23%. 그러니까 갤럽이 네. 좀 약간 쟤네들 좀 높게 쳐주는 데 아니야. 어? 아, 그게 그 이제 보통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네. 두 개 여론조사가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이한 게 뭐냐면 갤럽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은 좀 낮은데 국힘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아. 리얼미터는 또 반대로 그렇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거기 좀 높더라고. 네, 그래도 29%긴 하더라고. 네, 리얼미터도 그렇죠. 여전히 30%가 안 나오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분석한 거 보니까는 87년 이후로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윤석열이 제일 낫더라고. 제일 바닥이에요. 김영삼보다도 더 낫죠. 네. 네, 그래서 그 87년 이후로 처음으로 개원식을 안 간 건가? 삐졌나 보네요. 예. 네. 여론조사에 삐져가지고. 네. 국민도 보기 싫고 국회의원도 보기 싫고 나는 네. 미국인들이나 만나고 일본인이나 만나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차, 거의 네, 그러고 진짜.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라 가.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자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되어 있고 인요한 의원이 감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유한 의원은 이미 수술 예약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잘해달라고만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는 말입니까? 이놈들은 뭐 해명을 하면 일단 믿고 싶지가 않아. 네. 이게 진짜 아니 뻔뻔하게 거짓말 들으라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의료 대란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서 수술 청탁해가지고 자기 지인들 맞아. 막 해주네? 이런 느낌을 딱 주잖아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을 준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쟤네들은 분명히 뒷구멍 있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말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치의가 50명이 있고 인조하는 뭐 빽이 있으면은 수술 받으니까 뭐 얘네들은 급하진 않겠죠. 뭐 국민들만 죽어나는데. 아, 참 진짜.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해명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국민들이 네.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게 네. 문제죠. 아, 또 믿기 어렵고 그동안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네네.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게 네. 이제 보여지는 게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응급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군의관을 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군의관을 파견을 해 그냥 군의관 쉽게 말해서 이제 군인이니까 그냥 명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너 저기 가라고 했는데 군의관들이 알고 보니까 응급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오히려 돌려보내는 맞아요. 일까지. 병원에서도 돌려보냈고. 네. 이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군의관들도 여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자기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돌아간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네. 뭐 명령 위반이니까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네. 제가 본 거는 복지부에서. 네. 복지부에서 이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 아, 예, 그렇게 겁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징계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약간 한 발 물러서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좀 무리스럽다 생각했나 봐. 이거 만약에 징계해버리면 그 군의관들은 열받지. 들고 일어나죠 이제. 예, 군의관들까지 이제 파업해버리면은.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이 원래 네?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가잖아요. 맞아. 군의관을 안 가고 그냥 일반 병사로 가겠다라고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 네. 왜 그러냐면 군의관이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그냥 요즘 2년도 안 되잖아요. 네. 1년 좀 넘으니까 네. 빨리 군대를 해버리겠다. 군의관 해가지고 엄청 길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제 또 투입될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투입 거부하면 또 징계되고. 윤석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네. 자칫하다가는 또 일본 놈들 구하라고 대만 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씨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군요.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문자에 이 말이 끼어넣은 청탁 환자라는 뜻이다. 이 말 자체가. 누가 제때 입원해서 원래 하기로 한 수술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 저렇게 누가 묘사하냐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수술이었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사람 끼워 넣느라고 네. 우리 일반 국민도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밀려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것만 요거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지난 촛불 집회 때 그 의사 그분 네. 성함을 좀 모르겠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윤석열 일당들은 이 응급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미국은 병원 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상처 나면 자기가 집에서 바늘로 꼬맨대. 네네 맞아요. 제 이제 그 친구 중에도 미국에서 지내면은 그 자식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 네네. 갔다 왔는데 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 나 그거 그때 그 약과예요 기억나. 그 정도는. 아니 코로나 때 우리 그 코로나 주사 있잖아요. 네. 치료인가 주사인가 그거 맞는데 그게 5천만 원이었나 걔네들. 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도 병원을 못 가잖아요. 병원 안 갔어. 못 갔다니까. 지금 한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한국을. 아니 그래가지고 걔 그 보건복지부였나 걔가 그 발표한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프면은 헬기 띄우고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환자들을. 그 비용은 개인이 대시라고. 뭐야? 그 얘기를 해서 뒤에다가 좋았어 방금 다시 한번 해봐. 뭐야? 아니 딱 마음에 들어요. 이제 뭐야 진짜 이것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응급실 갔더라고. 아 예. 네. 자기 치료받으러 간 거죠? 아 그런 거였어요? 뇌가 안 좋아서 치료받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참. 이거 빨리 환자에 그 눕혀야 되는데 눕히질 않더라고. 네. 왜 못 눕혔지? 침대가 부서질까봐 뭐야 한번 더 해줘 씨.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4일부터 5일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 날아온 풍선은 11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수백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의 쓰레기 수급이 원활해졌다는 분석 기사를 냈는데 이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 그랬어요? 네네. 집이 그쪽이요? 아 제가 가족들이랑 강원도 다녀왔는데 거기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아 근데 나 이 기사 이 분 아 이 분석 기사래. 예? 네. 연구위원님. 네. 연구하고 쓰는 거죠 이거 분석 기사 이런 거. 아 저도 아니 기사들 제목마다 다 쓰레기 수급 원활이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군에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아. 그냥 기자들이 자기들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건 보도 지침 나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똑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냐고. 근데 그건 제가 한번 이건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아, 예. 제가 최근에 언론에 몇 번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대체로 보니까 첫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더라고. 아, 처음 기쓴 처음 기사를. 그다음에 주로 조선일보 거를 베꼈어요. 아, 이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7월 달인가 한번 또 저 관련해서 KTV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잘 몰라가지고 잘 틀리게 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문장을 그걸 또 똑같이 다 받았어. 오타도 그대로 베꼈어요. 아, 진짜 연구를 안 해 이놈들이. 분석이 없어 기사가. 네, 아무튼 그런데 쓰레기 수급이 원활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모았다는 얘기야?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동안 안 왔잖아요. 네네. 쓰레기가 없어가지고 못 보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있어. 이제 쓰레기가 좀 모이니까 이제 쓰레기가 좀 공급이 되니까 이제야 쓰레기, 보내기 시작한다. 쓰레기 버리려고 지금 보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이야 이게. 나 참 네, 이런 분석을 너무 월급, 진지해. 월급 받고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것도 황당한 것 같고. 아니, 기자들도 진짜 똑똑한 애들 아니에요. 기자들도 그거 진짜 그 고시 내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기자 되겠다고 막 공부 아, 많이 했다고 참 일 고생 많이 했거든. 맞아요. 고생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니 얘들아. 이게 검찰에 개가 돼가지고 자식들아.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오물 그 저 뭐냐 대북전단 보내면 두 배 세 배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열 배였나? 아,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아, 그래요? 그냥 보내는 거죠. 또 날린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남쪽에서 뭔가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오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 그러면 내일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바람 방향이 맞아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 방향이 안 맞으면 대북 전단을 못 보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남풍이 분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 싶으면은 대북 전단을 막 뿌리고 북쪽에서 바람 불 때는 야 이제 바람 안 맞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거고 북에서도 대북 전단 날라와도 일단은 바람 방향 바뀔 때까지는 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람 방향이 이제 남쪽으로 바람 부네. 아, 자 이제부터 오음풍선 띄워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쓰레기 수급이 안 돼서 못 보낸 게 아니고 바람 방향이 안 맞아서 못 보낸 거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남쪽에서는 계속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왔죠. 계속 보냈고 뭐 확성기 방송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군에서는 안 중단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계속 하겠죠. 계속 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위험한 상황. 아 이번에 거고. 그래서 그 불까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 대북 전단 풍선에 이제 그 풍선이 공중에서 뜨다가 여기서 이제 탁 터져가지고 쓰레기가 팍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폭장치가 있어요. 작은 기폭장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 창고에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터져가지고 창고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몇 천만 원에 이제 뭐 화재 피해가. 그 어떻게 그러면 그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보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부에서 뭐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해 주죠.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면 박상학이 해 줘야지. 박상학이. 그렇죠. 네. 박상학이가 북에 전단 보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NED랑 NED에 가서. 그러네. 야, 그거 날카로운데. 아, 김건희가 미국 가 가지고 NED라고 이제 그 저 대북 전단 돈 되는 것들 아니에요. 네. 수잔 솔티? 네. 야, 나 진짜 이름까지 외우고 있네, 걔를. 아 돈까지 대주고 거기 가가지고 막 김건희가 알랑방구를 꼈잖아요. 거기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랬나?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이번에 이준석이 밝힌 거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가는 곳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윤석열은 감옥 가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아 그러네. 김건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런 걸로 전쟁을 유도하려고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빨리 탄핵을 해야지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3일 야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은 바뀐 게 별로 없었다. 내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했습니다.
뭐 네, 진짜. 어쩌라는 겁니까? 한동훈 말하는 게 너무 진짜 얄미워. 그러니까요. 예, 네,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와. 충분한 설명 비슷해서 방금?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그래? 아, 나 그럼 염색하지 말걸 그랬나? 아 염색 안 하니까 막 다들 한동훈 닮았다고 그랬는데 성대모사 나고 있을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거 시간만 가지 이거 의미가 없다. 아. 물론 이제 국힘당을 압박하는 데는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그대로 해준 거잖아요. 야 너가 제3자 추천 방식 원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동훈은 안 받잖아요. 국힘당도 안 받고. 네. 시간만 간다. 이거 사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는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해도 이제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상설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게 이 상설 특검을 하면은 이제 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검사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건가? 아니요 검사는 어차피 한 명인 거고. 아 똑같아. 이제 상설 특검을 하는 데서 이제 그 누가 추천하느냐 뭐 이런 이제 기간이 좀 짧고 뭐 이런 아 검사 기간이 좀 짧고 네, 아. 뭐 그런 단점은 조금 있긴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네 그게 네. 낫겠는데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때 그 해병대 분들이 7월 전에 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 네, 그 뭐 1년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당한 지 1년이 되니까는 이제 통신 기록이 다 사라지니까 지금 벌써 지금 뭐 9월이 되고 있어요 그거 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이걸로 한동훈이 반바지 중에 반바지라는 게 드러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 지가 말해놓고. 그러니까요. 어제인가 윤석열이랑 긴급 번개로 밥 처먹었다는데. 네. 반바지 머리에 쓰고 밥 먹었나? 알겠습니다. 다음 주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3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를 보좌하는 외교 안보 참모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며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태효야. 정말.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 상임연구위원님께서 뭔가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분석할 게 아니라 좀 이 사람의 심리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수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돼요? 아니 자기가 뭔데 미국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거의 1인자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라니까요. 네, 거의 자기가 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자기가 세계 최고가 됐나라는 어떤 기고만장이 네.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한 것 같아요. 미국도 내 밑에 있나?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사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 또 있지 않아요? 몰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상관인데 뭐 이거 신원식이었나 이전에 그 대북전단인가 확성기였다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뭐 이거 얘기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맞아. 내가 상급자인데 뭐 어쩌고 이런 그... 얘기도 신원식이었나 아 맞아 폴 러케마라한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국방부 장관이 그 합참의 지휘자다. 그러니까 니도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 정말 무슨 병이 전염병인가요? 왜 이러는 거죠? 굉장히 호기로웠죠. 아, 네. 우리 그때 그거를 보고 신원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저거는 암살 당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진짜. 네. 아니 폴 로키머라가 지금 모자가 세 개 아니에요. 네. 그분이 모자 왕이거든. 네?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있지. 또 뭐 있어? 유엔 사령관. 유엔 사령관 모자 있지? 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가 있어. 아유.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일 때는 자기 아래일 수는 있죠. 네. 그럼 한미연합 사령관이 자기 높은 거 아니야? 아 이제 한미연합사도 아니죠. 아니야? 예. 국방부 유엔 사령관이 돼야지 높아지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자, 신원식이 얘들이 잘 몰라. 네.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네, 잘 몰라요. 네, 지금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남겨 주시는데 제가 소개를 하나도 못 해 드렸네요. 아까 보니까 이런 젠장님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이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제이동립군님 감사드리고요. 악질 탈북자다 박상학이. 네, 좋습니다. 김아람님 오셨습니다. 윤석열 탄핵.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뉴스인가요? 네. 네.
9월 첫 거래일인 3일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5% 폭락했고 나스닥도 3.26% 하락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제조업과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제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 증시 폭락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뭐 완전 뭐 완전 어렵나 봐요. 경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지표만 보면은 미국 경제가 네네. 작년에도 뭐 세계 뭐 거의 최고급이다, 호황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올 초에 막 그 주가 엄청 올라갔다고. 네,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죠 지금.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그래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한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또 푹 떨어졌어요 지금.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락하면은 뉴스에 막 나와요. 그래서 네네. 오 주가 폭락하나 보다. 근데 또 급등할 때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르다가 떨어지다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반복한다는 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작은 이슈에도 크게 변화한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화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 돈은 엄청 많은데 투자할 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야 AI가 요즘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다 AI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확 뜨는 거죠. 네.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좀 안 좋다던데 소문 돌면 그냥 바로 다 쫙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불안정한데 이거 자체가 이미 경제가 상당히 좀 그 불안정한 상태.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다 지금. 네. 연착륙이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해서 큰 충격이 없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고 경착륙은 유연하게 착륙하는 건가? 네, 그렇죠. 경착륙은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고 그냥 활주로에 꽂아버리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활주로에 둘 다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느냐 살아남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내리 꽂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락은 하락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하락한다는 얘기네 미국 경제가. 그렇죠. 네, 미국 경제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네네네. 하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건 소비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소비를 하려면 소비자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호주머니에. 재벌들만 돈이 있어봐야 뭐예요. 재벌들이 그걸 다 쓰진 않잖아요.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서민들이 그걸 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100만 대를 만들어도 재벌들이 우리 집에 자동차 만 대 갖다 놓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진짜 웃기긴 하겠다. 네. 100만 명이 한 대씩 사야지 그게 소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양극화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서민들은 완전히 이제 극빈층으로 가서 지금 미국 도시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마다 이 노숙자 문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버스에다 노숙자들을 태워가지고 옆에 주로 그냥 추방해 버려요. 자기 주에는 노숙자 줄어야 된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요 이렇게 버스 타고. 그럼 이 주에서도 모아가지고 또 딴 주로 보내버리고. 노숙 투어야?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하와이. 하와이로 보내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 보내버려 그냥 아예. 네, 하와이로 보내. 그러면은 가는 비행기 티켓은 그냥 지들이 네, 끊어지는 거구나. 편도로.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옆주로 버스로 보내면 걸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충격, 거예요. 충격. 와.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이거. 예.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AI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살아날 그런 구멍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야. 근데 이 AI는 사실 약간 거품이 너무 세잖아요. 그때 이제 올 초에 뭐 그 뭐야 ChatGPT,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음악하는 쪽에서는 작곡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꽤 그럴싸해.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났거든요. 네. 더 진화를 안 하더라고. 그게 좀 신기해. 거기서 거기야. 약간 비슷해. 사진도 엄청났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비슷해.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AI네 딱 느껴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때 나올 때는 뭐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이 고용 지표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이거 AI 아닌가? 그래서 뚝뚝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그 저 9월 달에 3일 날 9.5%면 하루에 9.5% 엄청난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예?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입소문이 돌아가지고 주식 산 사람들이 엄청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피보고 있어요. 또 엔비디아 때문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게
우리가 집어넣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이제 했고요. 네, 네. 삼성이 너네는 아직 안 돼. 그랬다가 아씨 우리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번에 됐거든요. 네. 이거 믿고 지금 다 들어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주가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한국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난달 초에 증시 폭락할 때는 한국은 더 심했죠. 뭐 완전히 박살이 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 폭락보다는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약간 이번에는 또 훈련이 되는 거예요. 9월 초에는 네. 저러다가 다시 오르겠지. 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8월에 그 재미난 게 있었잖아요. 그 이제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네. 미국이나 일본은 대단히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이 회복이 안 되잖아, 그게. 그렇죠. 체력이 약한 거죠. 체력이 약한 건데 나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뭐라고 보냐면 한동훈이랑 국힘당에도 이게 금투세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주가가 이렇다고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아니 금투세 때문에 왜 주가가 떨어져 이놈들아? 진짜. 에이 참 한마디 안 해주실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탄핵 뉴스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수조에 물을 먹다가 잘 보여가지고 뭔가 돼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아준 네, 김건희 김영선 의원 힘내시고 같이 네, 김건희 보복해줘야지. 네, 나라 꼴이 지금 김태호, 김건희, 윤석열 아주 그다음에 김용현까지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100일 안에 이제 며칠 아니에요? 이제 90일 아닌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 90일 안에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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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짝짜미는 윤석열 일본의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 덮어두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그저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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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향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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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